WCJ 제7 그랜드 파이널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미국 시애틀 크리스티필드 특설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 워크래프트 3 종목의 조별 풀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방금 마재우 선수의 모습도 지나갔고요. 네, 마재우 진영 선수 오늘 개막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은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도 이렇게 펼쳐지게 될 텐데. 반면에 워크래프트 3의 세 명의 선수들은 지금 아주 그냥 피 튀기는 예선 진행 중입니다. 조별 풀리그 진행 중인데 안타깝게도 장재호 선수가 벌써 1패를 한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기운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경기를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네. 장재호 선수가 비록 1패를 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1패 조별 풀리그니까 상관없어요. 더 큰 위에 가서 만날 선수들이 바로 여기서 경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스카이 리샤펑 선수가 나오는데 네. 이 선수가 2005년, 2006년 금메달리스트 2년 연속 워크래프트3를 혼자 그렇죠. 독식했던 선수예요. 2005년 싱가포르 대회 때 처음 WCJ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해버리더니 작년 이탈리아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아주 저력이 있는 선수고 뭐 좀 전에 멜로 유한의 플레이에서 보셨듯이 휴먼의 어떤 강점이 이 선수도 있거든요. 네. 자,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WCJ에서 강력하다는 세계적인 휴먼 두 선수의 경기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세계적으로 딱 이렇다 할 휴먼 유저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중국과 프랑스 엄청난 휴먼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상대할 선수는 바로 제우스, 이리사 마르코비치, 크로아티아 그렇죠. 선수인데 이 선수도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잖아요. 네, 국내에서 있었던 세계대회에 출전을 해서 방송에서도 많은 모습을 드러냈고 작년 이탈리아에서도 역시 스카이와 같은 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또 방송을 또 보여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또 두 선수는 악연일지 인연이 네, 많아요. 인연일지 이번에 또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가 다시 조별 풀리그 D조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이 D조에 스카이 리셔펑 선수와 이 이브사 마르코비치 말고도 한국의 이성덕 선수와 박준 선수가 같이 D조에 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경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 두 선수가 지금 조별 풀리그 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둘 다 2승을 했어요. 2승씩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 경기를 치르고 남은 경기들이 바로 이성덕 선수, 박준 선수와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장재호 선수가 1패를 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2위로라도 가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지만 D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스타크래프트에 이어서 워크래프트3 요한 멜로 선수와 장재호 선수의 경기 아쉽게 장재호 선수가 패했다는 소식을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 리샤펑 선수 세계적인 휴먼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캐나다의 팀 이즈와 러시아의 멀티 스프로의 경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재호 선수, 박준 선수, 이성덕 선수 셋 다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둘도 일단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가능성은 있는데 자리가 두 장밖에 없단 네. 말이에요. 최소한 둘을 목표로 해야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챔피언 그렇기 때문에 WCG에서만큼은 리샤오펑은 지금 뭐 단연 최고예요.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경기를 이끌고요. 작년 이태리에서의 경기 역시 제우스에게 품맨, 아크메이즈 품맨, 라이플맨으로 몰아치는 스타일로 아주 초반에 경기를 끝내버렸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 차지할 때 장재호가 없었어요. 장재호 선수 참가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샤오펑이 금메달을 딴 걸지도 모릅니다. 올해 비록 요한덕러 선수에게 졌습니다만 그건 플리그에서 진 거고 더 많이 올라가면 진짜 리샤오펑 꺾고 장재호가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네,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일단 뭐 저도 장재호 선수가 혹은 다른 우리나라 이성덕 박준 선수가 우승하기를 바라곤 있습니다만은 이 워크래프트3는 정말 벽이 높아요. 네. 자, 상대하는 이르세 마르코비치, 제우스라는 아이디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나이트엘프 유저입니다. 크로아티아의 1위를 차지하고 올라왔는데 2005년, 2006년 역시 참가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큰 성적을 내지는 못했던 선수예요. 네, 그렇지만 꾸준히 WCG에 출전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대회가 있었을 때도 상위권에 입상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탑, 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리셔공 선수가 또 이 이비세 마르코비치 선수를 맞아서 얼마나 또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줄까.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고 선수들의 플레이를 많이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양 선수 경기 펼치게 될 맵은 트위스티드 매더우예요. 조별 풀리그의 4라운드 맵은 트위스티드 매더우죠. 휴먼과 역시 또 나이트웨프의 경기인데 일단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좀 경기 양상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아주 가까운 자리일 경우에는 뭐 스카이 리샤오컴 선수 또 잘하는 타워러시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또 무난하게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 맵도 휴먼이 뭐 알타를 빨리 지어가지고 그 고블린 연구소를 사냥하는 등 레벨업을 빨리 하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멜로 유한도 경험치 먹고 아주 경기 쉽게 풀어갔죠. 네, 자 과연 세계적인 휴먼 리샤오컴 선수의 경기 어떨지 보죠. 가장 강력한 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D조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구냐, 선수들이 누구냐. 네. 아, 초미의 관심사죠. 맞습니다. D조가 죽음의 조거든요. 이 죽음의 조에서 과연 살아남게 될 선수가 누구일지 스카이와 그리고 제우스 선수의 경기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바로 옆자리인데다가 뭐 11시 1시보다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가깝고 그렇죠, 그렇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알타를 파워빌딩을 하면서 처음부터 사냥을 빨리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스카이는 5시 쪽 그리고 나이트웨프 제우스 선수는 7시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진월을 만들면서 영웅은 아마 중립영웅으로 갈 겁니다. 알타는 안 보이죠. 아크메이즈를 선용으로 뽑아내고 그렇죠. 있는 아크메이즈와 나무 채취하던 페전트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블리샷 소환해서 바로 지금 이제 찍을 지금 여기 있죠. 미니맵에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골렘을 잡고 서 사냥터입니다. 보통 이제 트위스트 매더에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휴먼이 많이 하죠. 자, 이렇게 거리가 가까울 때는 또 스카이의 장점 중에 하나 빠르게 움직이는 뭐 타워 러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거 바로 정찰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토너먼트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워크래프트3의 토너먼트 경기. 유한멜로 선수 장재우를 꺾고 지금 기분 좋게 앉아있는 모습이죠. 네. 표정은 안 나옵니다만 뭐 평소에는 이제 투덜투덜 많이 한다는 거 알려진 멜로 유한 선수지만 경기 중에는 상당히 포커가 있어요. 지금은 뭐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겼기 때문에 지금 제우스 입장에서는 위습으로밖에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디토네이트 잘해서 워터 엘리멘탈 빨리빨리 잡고 최대한 이게 만만한 사냥터 아니에요. 밀리샤를 저렇게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여섯 마리 데리고 오는데 그렇죠. 사냥하는 여부에 따라서 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노래를 하거든요. 머드 골렘을 먼저 잡을 수도 있고 락 골렘을 처음부터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처음부터 잡고 있는 워터는 다 소환해야 돼요. 이거 위습으로 디토네이트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막아주는데요, 스카이. 블리샷 하나 잡히고요. 네. 자, 그러나 하나에서 끝냅니까? 다크레인저. 다크레인저를 선영으로 뽑아냈어요. 네, 마찬가지로 다크레인저도 1레벨부터 견제를 올 수가 없습니다. 사냥을 하고 와야 되죠. 일단 가까운 쪽에 사냥을 무난하게 끝내고 있는데요. 네, 스카이 리샤펑 선수가 점점 경기를 치는 멜로 유한보다 운이 좋진 않네요. 경험치 무기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 경험치 책이 안 나왔다면 분명히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전 경기에서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일단 뭐 전진해서 지은 것을 살짝 들어가서 또 견제해보는 스카이. 세계적인 휴먼들은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아기조했어요. 네, 디토네이트 타이밍 좋았고요. 네. 경험치 안 좋고 계속 따라다녀야죠. 예.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굉장히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력한 예, 스타인데. 그렇죠. 또 평소에 또 운동을 풍부를 직접 한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액션도 좀 비슷한 액션도 인사할 때, 있죠. 그렇죠. 예. 인사할 때. 경기 들어오기 전에 스카이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스카이가 영어를 그렇게 싹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몰라 저도 잘 못합니다만 갑자기 중국말을 하는 바람 제가 당황해서 그 다음부터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어쨌든 뭐 장재원 선수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천천히 헬탈라스 부츠를 팔고 예. 더스트와 스피드 부츠를 샀죠 지금 스카이. 네, 이제 좀 더 기동력을 살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안저가 꽤 많이 모였는데요. 계속해서 견제합니다, 스카이. 아처로 좀 끊어줘야죠. 수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우스. 네. 잘 맞고 있어요. 아처 하나 같으네요. 하나. 그러나 큰 피해는 입지 않았고, 네. 뭐 한 기 정도, 디펜드. 필수죠. 자, 날카로운 눈빛에 스카이의 모습. 자, 아처 하나, 더 끊어줍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런 견제들이 꽤 거슬리겠는데요. 네, 이렇게 다크레인저의 3레벨을 최대한 못 만지게 방해하면서 병력 치고 빠질 때 멀티를 할 가능성이 높죠, 스카이 선수는요. 네. 자, 이렇게 휴먼이 멀티를 빨리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걸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도 봤단 말이에요. 네, 워낙 그 타워를 즐겨 만드는 휴먼이기 때문에 한번 멀티를 주게 되면 빼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어져요. 그렇죠. 자, 현장에 또 많은 선수단 그리고 관객들이 또 워크래프트 3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크레인저가 조금 더 진출했어요. 자, 트리오브 에이지 업그레이드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배럭이 두 개에다가 한번 타이밍을 노릴 것 같은데요, 지금. 한점은 곧 완성이 되겠고요. 네. 지금 한번 배럭 두 개 품맥 계속 늘렸고 아예 바로 옆자리를 이용해서 멀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한번 러쉬 가서 타워링까지 타워 러쉬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스카이 스카이라면 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렇죠. 바로 지금 달립니까? 네, 스크롤 하나 리제너를 스크롤 하나 먹고요. 일단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밀리샷을 돌려보냈고 그 중간에 오히려 중간에 움직여보죠. 네. 스카이 리샤 선수가 노리는 타이밍은 9시 쪽으로 사냥 갈아이거죠. 네. 빠져있을 때 그때 들어가겠다 라는 얘긴데요. 자, 세컨형으로 팬들을 부르면서 네. 추가 이 위기를 무난히 넘긴다면 제우스에게도 기회가 오지만 자, 브레스업파이어 지금이 이제 문제인데요. 자, 계속해서 강력하게 뒤쪽에서 치고 있는 스카이. 아, 밀리샷 뛰어옵니다. 밀리샷 자, 이렇게 되면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만할 브레스업파이어. 자, 거기 다크레이저 체력 많이 빠졌어요. 위험하죠. 다크 포탈 될 수밖에 없나요? 자신의 본딩인데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이동이 되긴 했는데 다크레이저 역시 네, 바깥쪽에 여지가 없어요. 다크레이저 먼저 어쨌든 하죠. 자, 거기 다크레이저 레벨로 체력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아, 드디어 타워 들어가네요. 강력해요. 이게 바로 스카이의 강력한 점입니다. 세계적인 휴먼들의 움직임은 이렇구나. 네, 홈맨도 많이 남았고 네. 투베럭이기 때문에 보충도 빠르고요. 네. 자, 이렇게 기회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타워 지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투베럭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그만큼 강력한 움직임의 모습. 네. 아, 목이 아픕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저희가 막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께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스카이의, 이런 강력한 점들이, 바로 작년에도 이 제우스 선수가 이대로 당했었는데, 거의 뭐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네. 있는데요. 가드타워가 하나 만들어지면, 답이 없어집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든 지금...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우스. 자, 지금 오른쪽 가드타워는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직전이에요. 직전. 가드타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크레이저가 체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펜더. 펜더도 위험해요. 없어요. 펜더. 안쪽까지 들어옵니다만 품맥 여전히 따라가고요.
자, 팬더 잡히나요? 팬더! 자, 체력! 아, 정답! 아크메이즈는 오히려 레벨업하고 제우스,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 하는 그런 표정이죠. 네. 아크레인저 3렙인데 여전히 체력 없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있어서. 안 돼요 지금. 예. 아크레인저 거기에 비하면 스카이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네. 진짜 차분하게 경기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스카이와 경기하는 이성덕이나 박준 선수도 아, 상당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경기를 앞두었어요. 사월호씨를 예상했다면 프로텍터를 차라리 좀 미리 아, 아크레인저 전사 지지의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지지. 자, 스카이 역시 2년 연속 금메달리스트다운 그런 경기를 보여주는군요. 네, 뭐 바로 옆자리 걸렸을 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정하고 시작한 듯해요. 딱 사냥하고 견제 최대한 하다가 후배롱 만든 순간부터 뭐 타워러스의 의도를 보여줬죠. 아, 자, 이렇게 되면 스카이가 3승을 거두게 되는데 남은 경기 이제 아, 스카이가 토너먼트정으로 가서 펼쳐지는 경기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성덕 선수와 박준 선수 연달아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경기에서 과연 스카이를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아,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대결적인 휴먼, 멜로 요한, 그리고 스카이 나란히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이성덕 선수와 스카이 역시 또 트위스트 매도에서 경기를 하는데 아, 조심해야겠습니다. 똑같이 당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리샤콩 선수와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이비테 마르코비치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무난하게 스카이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저희가 부디 스카이를 꺾고 이성덕 박준 선수가 나란히 조별리그에서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갈 수 있기를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크래프트 3 종목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